자, 배우 김명국 씨. 나는 생활고보다 아내가 더 무서웠다. 이게 뭐지? 생활고? 제가 이제 82년도 서울예술전문대학 나와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대학로 생활을 했었어요. 근데 그때는 무명 생활이 굉장히 또 길었죠. 왜냐면 연극만 할 때니까. 네, 네.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TV 나오면서 무슨 뭐 모래시계, 천추태후, 태조왕건 뭐 하여튼간 세 글자로 된 걸로 제가 어디 사회 볼 때 퀴즈를 낼 정도로 네 글자로 된 드라마 제목에 출연을 많이 했었어요. 뭐 현대극, 사극 가리지 않고. 근데 많은 분들이 사극에는 임팩트가 강하니까 기억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전에는 얼마나 많이 힘들었느냐.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햄버거 광고 나오기 전까지는 그것도 뭐 힘들었고. 그나마 저는 연극 그 대학로에서는 주인공도 많이 하고 거의 작품이 끊이지 않고 했었는데 97년도에 IMF가 되면서 굉장히 그 연극 제작 편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굉장히 힘든 때가 왔어요. 그때 애들도 두 명 있었고 많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은 또 키워야 되고 그때 제가 마음 먹은 게 이제 많이들 들으신 막노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. 이제 제가 했던 부분이 제가 뭐 기술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일본 말로 치면 데모도죠. 보조, 네. 데모도. 아, 데모도로 보조. 가는데 이제 타일 붙이는데 제가 이제 실어다 주는 거예요. 또 여름에 저 세멘트를 날리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. 세멘트가 입자가 곱다 보니까 피부에 아유 세상에 피부에 다 들어와.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안 좋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 이제 가장 이제 시작을 했어요. 운동을 시작했는데 하루 이틀은 어떻게 젊을 때니까 그때 어떤 체력으로 했는데 한 사흘 나흘째 되면 너무 힘든 거야. 그렇죠. 내가 몸에서 신호를 보내요. 나가지 마. 나가지 마.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쵸. 일어나지 마. 몸에서는 다 이거 땡기는데 또 현실은 있고 하루 좀 쉬고 싶어. 그래서 하루 좀 쉬면 안 될까? 집사람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? 나가야지. 등을 떠미는 거예요. 어머. 당신은 가장이 아니야. 가장인데 당신이 모든 경제를 책임져야 나가야지.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. 아내가 야 이게 내 현실이구나. 무조건 나갔죠. 그래서 아내 덕분에 그나마 그 생활을 좀 하면서 돈을 좀 벌고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 햄버거 광고 하면서 얼굴이 알려지면서 이제 이른바 물론 그전에도 영화도 뭐 단역으로 다 하고 뭐 했지만 광고로 얼굴이 알려지면서부터 TV를 이제 하면서 굉장히 또 열심히 그동안 빡세게 했죠. 그래서 굉장히 하면서 했는데도 좀 나아지면은 좀 잔소리가 좀 줄어들까 했는데 또 그 수준에 맞는 또 잔소리를 또 우리 집사람이 해요. 지금은 뭐냐면 이렇게 방송에도 나가고 하면 멘트 하나도 농담을 쳐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줘요. 코멘트를 해줘요. 모니터. 모니터. 완전히 모니터가 되는 거야. 그게 이제 순수한 게 아니라 아니 안티야. 안티로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느냐. 우리 집사람이 매일 이제 새벽 예배에 나가는데 오늘도 제가 녹화로 나오니까 당신은 다윗처럼 듬직하고 그다음 모든 이 자리를 그렇게 있다가 와야 돼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솔로몬의 그 얼마나 부담이 많이 어떻게 돼요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심지어는 이제 평상시에 옷을 입고 나가도 네.